I believe. I would like to sit here for a while.자, 이렇게 해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DLC 발할라 엔딩을 봤는데요.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이 에필로그 DLC를 통해서 크레이토스의 가는 길 확실하게 한다는 느낌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느꼈고요. 지금 마지막 시네마틱을 보면서도 아무래도 크레이토스의 여정은 라그나로크까지인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아트레우스가 제가 봤을 때는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지금까지는 크레이토스가 악하고 잔인하고 이러한 모습만 보여줬다면은 필로그는 그 속에 크레이토스가 본의 아니던 안에 이뤄낸 성과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이 DLC에서는 너무나도 크레이토스를 아껴주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갖고 헬리오스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생각해보면은 둘 다 모가지만 달려있는데 적절하게 딱 체인지하면서 잘 풀어갔던 것 같고 찐 빌런은 티르였다.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어쨌든 둘 다 그리스의 전쟁신 그리고 북유럽 전쟁신이잖아요. 둘 간에 약간의 대립 아닌 대립 구도가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. 뭐 더 이상의 DLC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크레이토스가 메인인 라그나로크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아마도 가도버 시리즈 가도버는 IP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또 기대되는 바입니다. 지금까지 가도버 라그나로크 DLC 알랄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